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새민중 정당을 건설하고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고용 불안에서 해방되고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문제들의 불안으로부터 놓여나서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정당 건설, 그 건설의 주역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대중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각성되어져 있고 성숙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은 정말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구나 하는 각성들을 하게 되었고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진실에 좀 더 깊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들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각성과 성숙이 다만 어떤 조직 활동을 해보지 않았거나 더더군다나 정당 운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아서 머뭇거릴 뿐 많은 대중들이 지금 우리의 잠재적인 동지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서 그들을 우리의 동지로 만들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10월 진보대통합과 더 큰 대우를 형성하기 이전에 9월 안으로 우리가 300 경북도당 당원을 확보하도록 합시다. 경북도당 300당원 우리가 결의해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확보합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꼭 우리가 해냅시다. 그리고 윤금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께서 걸어오신 삶의 족적들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동지의 결의를 저희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윤금순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활기차고 멋진 경북도당을 건설해 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문희 동지에 대한 몇 마디 헌사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동지의 그동안의 고군분투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의 진보정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반드시 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동지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말로만 고마움을 전해서 될란가? 뭐 좀 뭐 말로만 갈 게 아니고 뭐 우리 동지한테 뭐 좀 드릴 게 없을란가? 뭐 찾아봐 무엇이 없노? 아 참 뭐 진짜 뭐 없네. 우리 이문희 동지 미안합니다. 뭐 드릴 게 없네. 아 대신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동지 사랑합니다. 윤금순 동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활기찬 새로운 정당 꼭 건설해 나갑시다. 투쟁!